제발. 안녕 여러분. 뭐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잖아요. 두 달이 다 되어가나?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살을 먹었어요. 아 맞아. 여러분 저 내일 했어요. 내일 짱 예쁘죠? 너무 예뻐. 어머 예뻐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브이로그인데요. 제가 노화를 피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담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은데 사실 이제 그래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진짜 싫거든요. 왜 되게 어른스럽고 멋있는 분들 보면은 뭐 나이 먹은 자신의 모습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 나이에만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전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전 아니거든요. 전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못 도달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철 들면 노망난다 그랬어. 뭐 철없다, 피터팬 콤플렉스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싫거든요. 제가 늙는 것도 싫고 제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나이 먹는 것도 싫어요. 특히 똘똘이랑 금동이가 나이 먹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싫어졌거든요. 아 그리고 그 특정 나이에 이미지가 국한되게 딱 박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한 살 더 먹은 만큼 항산화, 항노화, 노화를 막기 위해서 조금 습관들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안나뷰. 안녕 여러분. 이거 저의 아침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꿀이랑 그래놀라 그리고 딸기, 망고, 멜론 이렇게 먹을 거예요. 늙지 않으려면 소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엄청 과식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괜히 그 단시간에 10kg가 쪘겠어요. 진짜 엄청 많이 먹고 맨날 속 부대끼면서 잤거든요. 그래서 좀 소식을 해보려고. 그리고 과일들이 항산화 효과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랑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제 좀 다이어트도 하고 늙지 않게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가 저 노트북 이거 보호필름 보친 거 킹 받는다고. 이렇게는 방법도 제 스토리에서 뭐 킹 받는다고. 자기가 해줘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이거 해주려고. 원래 이런 건 설명서를 잘 읽어줘야 된다고. 아니 원래 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풀로 다 붙이는데 6만 원이에요. 대비싸지. 부담 주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6만 원 날아갑니다. 이제가 해준다는데 6만 원이 대수야? 일단은 전면을 붙이겠습니다. 네. 알코올 수압은 되게 많아요. 알코올 수압은 여기도 있는 거. 응. 더러운 거 봐. 산 지 한 5년 된 거 같네. 5년 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저 이거 신혼여행 때 쓰려고 산 거예요. 근데 가서 잃어버림.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엄청 부담되시죠? 혹시 망할까 봐. 너무 힘드네요. 아, 지금 막 드라이기로 하고 오 이거 진짜 개꿀꿈해. 완전 깔끔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네. 접착이 다 붙을 겁니다. 네. 지금 혹시 후회하시나요? 아, 네, 사전에 후회했습니다. 아 그러고요. 실패만 있을까? 후회는 없고 실패만 한 번은 스티커 붙이고 또 한 번은 청소기. 노트북 뒤에까지 붙이는 게 국룰 아닌가요? 아니 성격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 원래 진짜 깔끔 떠는 성격이에요. 이거 막 얼마 정리 잘 돼? 여기 붙일 데가 없어서 여기. 이건 알잖아. 뭔가. 방을 야 이거 다 정리돼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분리별로 다 정리해 놓은 거야. 방인정신 포즈. 와 근데 쩐다. 너 진짜 잘하긴 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야 진짜 대박. 야 계좌 불러. 와. 와 아까 그 킹 받던 거에서 이거랑 앞에도 와 야 진짜 짱 깔끔해. 부채 처럼 맞아. 와 쩐다. 멋있어요. 그래서 퇴근할게요. 와 땡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뭘 못해야지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나 혼자도 척척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답니다.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약간 같은 포지셔닝을 맡고 있어야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줘요. 이게 삶의 꿀팁. 조금만 비굴하면 인생이 편하다. 네, 지금은 아침이고요. 적당한 운동을 습관화해주는 게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영 첫날이에요. 원래 수영을 계속 꾸준히 다니고는 있었는데 원래 살던 데에서 이사를 좀 멀리 오게 되면서 이 동네에서 다시 수영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 가기 전에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이번 영상 주제에 정말 딱인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아직 출시도 안 된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 깐난 신상, 깐난하기 말고 깐난 신상, 투르한 더 블랙 세럼 이 제품입니다. 얘는 출시는 아직 안 됐는데 저는 한 달 전부터 받아서 써보고 있었고요. 오늘 영상에 이 제품이 선택된 이유가 이 세럼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급격한 진행이 예상되는, 가만두면 바로 팍 타가버릴 거다 싶은 그런 미세 노화 증상 개선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딱 저를 위한 제품이죠. 당장 보이진 않지만 이제 조만간 훅 가겠다 싶은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있는 피부 상태. 그래서 저는 받은 직후부터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단 텍스처가 되게 촉촉하고 흡수가 좀 피부 깊숙이 되는 듯한 사용감이 좋아서 아 이거 피부 속건조에 좋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는데 계속 사용해본 지금은 확실히 쌩얼피부가 좀 빤딱빤딱하고 탄탄해진 기분이에요. 여기에 수려한의 바이오 기술로 태어난 블랙 엑소 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속으로는 이제 아직 안 보이는 숨은 주름부터 주름 탄력, 리프팅 보습침 밀도, 미세 피부결 개선, 메이크업 균일 또 향상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 수려한 브랜드 자체가 좀 기존에는 좀 한방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기보다는 좀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써도 좋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요 블랙 세럼은 요 세련된 블랙 패키지도 그렇고 엑소존이라는 성분이 한방 쪽보다는 좀 아시죠? 다른 쪽, 한방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더 핫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좀 좁혀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안티에이징 제품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미세 노화부터 이렇게 딱 잡아서 케어를 해준다는 점에서 이제 막 노화가 시작은 됐는데 아직 안티에이징 제품에는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20대 중후반 분들도 사용하기 좋고 뭐 원래 안티에이징 제품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이신 분들까지 두루두루 쓰기 좋은 것 같아요. 텍스처를 보여드리면 이런 텍스처거든요. 일반 투명한 세럼들보다 좀 더 미끈미끈하면서 보습력이랑 영양감이 좀 더 느껴지는 좀 유액 같은 유액 네, 그런 텍스처고요. 이렇게 손등에 발랐을 때보다 얼굴에 발랐을 때 그 촉촉함이랑 영양감이 훨씬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발림성은 뭐 말할 게 없이 정말 좋고요. 약간 마무리감은 쫀득하면서도 탄탄해서 이렇게 피부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지금처럼 한 번만 이렇게 발라줘도 좋은데 저는 두세 번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발라주고 있어요. 약간 얼굴에 보약 먹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마무리감은 굉장히 산뜻해 보이는데 피부 속에서 느껴지는 영양감은 훨씬 더 좋은 세럼이에요. 이 세럼 안에 엑소존이 1500만 개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려하니 LG 생활 건강의 브랜드잖아요. 우리 LG의 특징이 뭡니까? 투머치 겸손한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것보다 제품력은 무조건 더 좋습니다. 이게 아직 출시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곧 조만간 신상 위크랑 라이브 커머스에서 선런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네,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한톨단이 진짜 이제 오래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가 또 밝았고 한 살 또 더 먹을 만큼 지금 당장 노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피부 노화는 피부 속에 숨어서 지금도 매일같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노화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미리미리 좋은 제품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화를 막는 제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이크림이잖아요. 이 제품이고요. 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에스티로더 아이크림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몇 통 비운지 모르겠는 아이크림이거든요. 되게 쫀득한 젤 타입이어가지고 엄청 도톰하게 되게 보습력 좋게 발려요. 근데 눈가에 비릿종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텍스처 보시면 이렇습니다. 목에도 약간 실리콘 계열의 보습제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 나요. 그게 주름을 조금 채워주는 효과도 있겠죠? 다음 요거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안티에이징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수분 보습력이잖아요. 발라주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입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광고로 만나가지고 요즘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보습이랑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줘야 돼요. 지금 사실 수영장 가자마자 바로 씻어낼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 가는 그 찰나 자외선의 어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자르트 에브리선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발라줄게요.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발라야 돼. 이 제품은 그냥 되게 라이트한 크림 하나 덧바르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산뜻한 선크림이고 엄청 촉촉하기도 해서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얘는 피부톤 보정 능력이 정말 아예 제로거든요. 그래서 뭔가 듬뿍듬뿍 더 바를 수 있게 되고 좋더라고요. 다만 조금 번들번들거리고 기름기가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짠!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수영 끝나고 나왔거든요. 지금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하는 중 아니고요. 수영을 끝내고 나왔는데 제가 파워 다이어트반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파워 수영을 하는 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 안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정말 빡시게 운동을 굴리는 그런 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계단 뛰기 막 이런 거 하고 딱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했는데 어쨌든 되게 힘들고 운동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다녀보려고요. 이러고 뭐 수영은 주말에 하러 다니던가 아니면 수영 반만 따로 끊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수영 끝나고 나왔고 이제 S&P를 하러 갑니다. S&P가 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거 저도 제 친구가 이거 강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너무 추천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약간 친구가 나한테 야 너처럼 온몸에 하자가 많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이런 애들은 S&P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등록해서 지금 1회는 이미 갔고 오늘 2회차인데 이거는 약간 필라테스 비슷한데 좀 소도구를 이용한 그런 필테라고 해야 되나? 뭐 저도 한 번밖에 안 가지고 정확히 필테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 이렇게 디스크 막 이런 관절에 더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의 날이어가지고 수영 끝나고 S&P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살 엄청 빠지면 어떡하지? 옛날에 그 찰나 말랐던 그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오늘은 쭈니 장염에 걸려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런 겸 저도 같이 죽을 먹기로 했어요. 보양 3개죽입니다. 나름 건강식이죠? 완전 건강식인가? 여러분, 저의 점심입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점심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넣어달라 그랬어. 완전 초록색 못 먹는다고. 아, 제가 요새 늙지 않기 위한 발악 콘텐츠를 찍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킨푸드 담당자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야. 와, 쩐다, 그죠? 와, 건강식. 야채도 들어있고. 네, 저의 건강식. 사실 육식은 노화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다이어트식인지 건강식인지 아무튼 대식하는 것보다 소식하는 게 나니까. 맛있어. 짜게 먹지 말았으니까 살짝만 찍어 먹을 거야. 준, 늙지 마. 난 나 늙는 것보다 오빠 늙는 게 더 싫으니까. 지금은 홈케어 할 거예요. 디바이스. 제가 진짜 5만 종류의 디바이스는 다 있거든요. 잘 하지는 않아도 일단 아시죠? 저 궁금하면 다 사보는 거. 그래서 디바이스들도 엄청 많거든요, 집에. 네, 요즘은 얘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메디큐브. 이거 저한테 효과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약간 브랜드한테는 억울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동안에 살이 진짜 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거지. 근데 아침에 약간 즉각적으로 붓기 빠지는 데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할 때 이가 좀 기분 나쁜 느낌 있잖아요. 아픈 건 아닌데 약간 욱신하면서 시큰하다 말고 욱신하다 말고 막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여기 이 있는 데 할 때. 이거 보시면 보이세요? 지금 움직이는 거? 사실 이런 디바이스들이 내가 하고는 있지만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은 들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 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게 좀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고 아,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홈케어 디바이스는 누페이스를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꾸준히 해주면 얼굴선 정리도 되고, 사실 얘는 그렇게 효과를 보기에는 제가 너무 단기간 사용을 했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찐 것도 있어서 지금은 막 여러분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 막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번 좀 더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시땅 핸드크림 발라줄 거예요. 좋더라고요. 역시 구관이 명관. 유명한 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여러분 손 관리랑 목 관리 진짜 잘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엄청 건조하거든요. 얼굴은 지성인데 목 아래로는 다 건성이거든요. 되게 건조하고 심지어 저는 운동화 신을 때 양말도 안 신고 다녀요. 저는 양말 신는 습관이 아예 안 들어있어요. 왜냐면 발에 땀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냄새도 안 나. 제 몸 중에 축축한 부분이라곤 겨드랑이 정도밖에 없어요. 손이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물건을 잡으면은 그냥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쓱 빠져요. 그냥 미끄러져서 휙 날아가는 그 정도? 그래서 건조해서 핸드크림 같은 거를 되게 자주자주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뭐 내가 아무리 건조한다 한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슬슬 나이가 먹어가니까 손이 늙어가는 게 보여요. 저 안 그래도 손 진짜 못생겼거든요. 되게 짧고 굵고. 아 맞아 여러분 있잖아요 어른들이 막 손 예쁘다 할 때 아 우리 고사리 같은 손 이러잖아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하도 고사리 같은 손 고사리 같은 손 이래가지고 도대체 고사리 같은 손이 뭐지? 하다가 진짜 애기 때 고사리를 처음 본 거야.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엄청 따졌대요. 엄마 고사리 진짜 못생겼더라 이러면서 왜 고사리 같은 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무튼 또 딴 얘기로 빠졌어. 손도 진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요즘 분들 얼굴은 다 진짜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목이랑 손 보면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원래는 뽐니랑 재유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취소가 됐어. 심지어 제가 오늘 원래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리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취소되고 뽐니랑 재유 놀러 오기로 했던 것도 뽐니네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토하고 이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스케줄이 풀이었는데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아시죠? 집순이들은 약속 당일에 파토나면 좋잖아요. 알죠? 아싸 자유시간 쓰는 게 딱 아싸 집에서 쉬어야지 이러면서 뽐니가 너무 미안해하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소기를 돌렸거든요. 뽐니랑 제이 온다고. 그리고 요새 제가 갑자기 비염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알레르기인지 뭔지. 그래서 먼지 날리고 이러는 거에 되게 집착이 생겨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청소기를 돌렸다 해. 이거지 아닙니까? 이런 말하면 뽐니가 미안해하려나? 뽐니 진짜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촬영을 하면서 택배 한 3개 와있거든요. 택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속 택배 깡락. 첫 번째는 홈웨어 잠옷. 원피스 잠옷을 하나 샀어요. 아니 제가 사실 홈웨어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집에 있을 때 그냥 늘어진 티셔츠 박스티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브이로그를 잘 안 찍다가 이제 브이로그의 맛을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부터 찍어야지 하면서 찍고 있는데 제가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홈웨어가 필요한 거지. 늘어난 옷 입고서는 계속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몇 개 안 되는 잠옷으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 속 내 모습이 너무 그게 그건 거예요. 이날이 그날인지 그날이 이날 인지 단번 신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사봤어요. 짠! 되게 공주공주한 걸 샀습니다. 안나 공주답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입고 나가서 촬영할 거예요. 그 다음 비니! 이거 바잘에서 샀고 모노그램 라벨 비니 블랙. 골무 샀습니다. 비니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샀던 비니가 좀 이렇게 했을 때 길지가 않고 짤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홀로 집에 도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길다 보니까 이게 짧아 버리니까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위도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긴 비니를 샀어요. 뭐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를 감아가지고 안 말린 상태라서 써볼 순 없네요. 다음은 갑자기 택배 깜나가 됐어. 이거까지만 할게요. 4개 왔는데 하나는 너무 커가지고 뭔지 모르겠으니까. 저 산 거 뭐냐면 다이어리 샀어요. 다이어리 내지. 이거 다 안 들어가겠다. 또 내지를 뭘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샀어. 그리고 메모지. 왜 샀냐면 저 원래 스케줄러는 쓰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스케줄러를 썼는데 이제는 구글 캘린더로 옮겨가가지고 스케줄러가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한 재작년부터 스케줄러를 안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케줄러 용도로 샀다기보다는 일기장 용도로 샀어요. 오늘 영상 주제가 늙지 말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어제 일이 되게 생생하게 당장 어제 뭐 했는지 아침밥 뭐 먹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어디를 갔었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어제는커녕 나 지금 뭐 하려고 칼 들었지? 나 오늘 아침으로 뭐 먹었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그 전날에 이제 뭐 했는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정리하는 게 뇌가 동안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일기름 좀 써보려고요. 저 진짜 일기라고는 지금까지 똘똘이 간병일기밖에 안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처럼 일기 안 쓴 애가 간병일기 쓴 거 진짜 찐사랑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었어. 여러분 중에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어떤 스타일로 쓰시는 편이세요? 막 오늘의 느꼈던 점들 위주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감성 일기 쓰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쪽은 오늘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약간 이렇게 사실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쪽이세요? 나는 안 봐도 뻔해. 나는 이쪽 후자야. 아무튼 그래서 일기를 써보기 위해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다이어리 용지긴 하지만 아직 다이어리 껍데기는 안 온 것 같아. 브이로그 속 택배 깐다 끝! 아 여러분 저 지금 좀 킹받아요. 아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식기 제품들을 싹 다 바꾸겠다고 냄비를 엄청 많이 버렸어요. 싹 하나만 두고 다 버렸거든요 싹 다. 근데 이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안 산 거야 버리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냄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구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택배 갔나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예요. 포지티브 지중해 그린 민트. 그래서 지금 이거랑 고구마 한 덩어리로 아점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브런치예요.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냄비는 준이 고구마 찌는데 써버렸어요. 이 고구마도 저 다이어트 하라고 쪄놓은 게 아니라 금동이가 요새 하도 살이 빠져가지고 금동이 살 찌우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먹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냄비를 없애세요. 그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강제 다이어트. 냄비를 없애는 걸로.